삼성중공업은 5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스텍에서 21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LNG 운반선과 FLNG 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전시회에서 액화수소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스템 등 첨단 에너지 기술도 선보입니다. 가스텍은 60개국, 7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로 1972년 시작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삼성중공업은 2만 3제곱미터급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영하 253도의 초저온 액화수소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이중 진공 상태의 단열 시스템을 도입한 탱크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ABS 선급으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 DNV 선급과 공동 개발한 대형 액화이산화탄소 탱크와 원거리 저장 장소까지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제액화 시스템도 선보입니다.